바람개비 친구 풍차꽃.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구독, 좋아요. 풍차꽃을 소개합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바람개비처럼 풍차를 돌려보자. 으라차차, 으라차차. 잘 돌아가지?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풍차꽃이야. 풍차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야. 나는 꽃의 종류가 80여 종이나 되는 많은 종이야. 어휴, 많기도 하다. 그치? 그래서 나에게 붙여진 이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금잔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아프리카 금잔어라고도 부르기도 해. 발음하기가 힘들지. 나도 혀가 꼬이는 것 같아. 나는 다양하고 컬러풀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꽃들과 푸르름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의 줄기와 잎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꽤나 이쁨을 받고 있지. 나의 키는 약 50cm까지 크기도 하는데 줄기가 곧게 자라서 꽃을 가지채 꺾어서 쓰이는 꽃꽂이나 꽃다발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그리고 꽃은 흰색, 분홍색, 노란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게 피는데 특히 앞쪽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잎이 말리게 되는 중간 부분이 풍차처럼 생겨서 매우 신비스럽게 생겼어. 그리고 꽃잎이 꽃 중앙에서부터 끝부분으로 점점 펼쳐지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야. 안녕, 친구들! 나는 코카카야! 우와, 예쁘다! 이런 꽃도 있었네! 이 꽃이 풍차꽃으로 불리는 기모르포테카구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겼어? 나는 잎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숟가락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방울이 퍼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풍차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고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 풍차꽃은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면 은은한 향기가 나기도 해. 친구들이 보기에도 신비스럽게 생겼지. 잘 봐봐. 향기와 어울리는 꽃말이 있는데 원기와 행복이야.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지. 나의 고향은 남아프리카인데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단연생 식물이야. 단연생 식물은 여러 해살이 식물과 같은 말인데 1년 이상을 살아남는 식물을 뜻하는 말이야. 그리고 잎은 주걱 모양처럼 생겼고 잎의 가장자리 끝부분이 톱니처럼 되어 있는데 줄기와 같이 부드러운 잔털이 나 있어. 햇볕이 잘 들어오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잘 피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해. 친구들, 코카카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